안녕하세요. 최은정 프로입니다. 먼저 드라이버를 똑바로 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구질로 일관성 있게 정확한 임팩트를 맞추려면 연습장에서 똑같이 필드에서처럼 똑같이 일관성 있는 샷을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필드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스윙을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실제로 똑바로 내가 원하는 구질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연습장에서의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샷 좀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와, 굿샷. 스윙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 똑바로 가요. 네. 먼저 공을 똑바로 치기 위해서는 얼라인먼트 스탠스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때 제가 원하는 곳의 타겟으로 정확하게 스탠스를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필드에서는 공을 한 샷 한 샷 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잡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된 연습이 필요한데 그때 연습장에서 이렇게 아무 클럽이나 하나를 들어서 옆에 두시고요. 먼저 내가 원하는 타겟이 연습장에서 타겟을 정할 때 처음에 이제 중간에 제가 원하는 목표를 하나 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와 볼을 정확하게 바라보고요. 그리고 타겟과 볼을 맞추면서 맞춰서면서 스탠스를 정확하게 서줍니다. 그리고 완벽한 어드레스가 맞췄으면 이렇게 클럽으로 발끝을 맞춰서 이렇게 대주세요. 그리고 나와서 뒤에 서주시면 네. 공과 스탠스와 발끝이 내 볼의 타겟에 정확하게 섰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저도 연습을 안 하고 첫 샷을 하려고 하니까 살짝 네. 이렇게 스탠스가 왼발이 제가 본 타겟보다 앞으로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일 가장 많이 8분은 미스를 하시는 부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왼발이 앞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보통 분들이 왼쪽 발이 뒤로 빠졌다는 건 전 사실 많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왼발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 이걸 주의해서 스탠스를 서주셔야 되고 네. 네, 이렇게 제대로 섰다 하면 자, 두 번째 연습장 옆에 있는 공을 공과 타겟 사이에 공이 1m 앞쪽에다가 이렇게 놔주십니다. 그러면 공과 타겟 사이에 1m 앞에 공이 놔져 있고요. 그럼 우리가 어드레스를 섰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어드레스를 섰는데 분명히 똑바로 섰는데 어드레스를 쓰면 난 오른쪽을 보는 것 같아. 아니면 왼쪽을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굉장히 편안하게 어드레스를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볼을 앞에다 1m 앞에다 놔주시면 어드레스를 서서 공과 타겟 사이에 이 공 위치를 확인하시고 이 공 위치만 보고 스윙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타겟을 저기까지 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 멀리까지 보고 돌아오면 제 몸이 열려있는 것 같거나 닫혀있는 것 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볼 앞에 있는 공을 두고 그대로 어드레스를 서서 자 이제 스탠스 제대로 섰고 타겟 제대로 봤거든요. 그대로 스윙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셋업을 네. 섰는데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고 네. 연습장에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나 코스에서 이게 불안해라고 생각하시면 연습장에서 먼저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불편하다는 거는 이제 잘못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쵸. 고쳐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내가 정확한 스탠스를 섰고 내가 정확하게 어드레스 타겟을 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공이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플랜에 대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가장 제대로 정확하게 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보통 드라이버를 너무 똑바로 잘 치기 때문에 네. 최은정 선수는 약간 백스윙 할 때 어떤 느낌일 거야? 네. 내릴 때 어떻게 몸을 쓰나? 이렇게 맞아요. 잡아당기나 막 이런 네. 생각 할 수 있거든요. 네. 스윙 자체에 네. 대해서도 궁금한 게 많아요. 스윙의 느낌 좀 알려주세요. 네.
저도 하루 이틀 골프를 쉬다가 다시 채를 잡으면 하루 이틀만 안 잡았는데도 굉장히 어색해요. 네. 그래서 연습장에서 볼을 칠 때 공을 하나 치기 전에 한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의 빈스윙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매일 연습을 하다 보면 사실 공을 100개, 200개 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연습을 하기 위해서 공 뒤에서 하나하나씩 플랜 하나하나씩 위치를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잘 잡아서 빈스윙을 해보고 또 이걸 좀 더 오버해서 빈스윙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빈스윙을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한 번에 스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내 테이크백 위치가 어디지? 백스윙 위치가 어디지? 이런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한 번에 스윙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전에 좀 더 정확하게 앞에 거울이 있으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거울이 없다면 또 제가 혼자 스스로 정확한 위치를 잘 생각하시면서 어드레스 정확하게 쓰시고 손 위치도 왼쪽 허벅지 안쪽에 딱 정확하게 들어갔나 한번 보시고요. 테이크백,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피니시. 다운스윙 할 때 몸을 별로 안 쓰네요? 지금?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런 느낌으로 치나요? 네. 몸을 안 쓴다는 게 이렇게... 스윙을 워낙 우리가 빠르게 스윙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이 빈 스윙을 할 때는 내 몸을 좀 억제하면서 느낌을 가지면서 쳐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크백 했을 때 보통 내가 테이크백을 너무 안으로 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테이크백 할 때 이 위치를 정확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오버해서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들던 백스윙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한 이 정도거든요. 그렇지만 좀 더 오버해서 한 이렇게 든다고 생각하시면 실제 스윙을 하실 땐 한 이 정도에 들릴 수 있는 거죠, 완벽하게. 네, 근데 보통 다운 스윙 할 때는 뭐 하체도 쓰고 몸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네. 지금 빈 스윙 때는 몸을 최대한 안 쓰셨는데 그럼 실제 스윙 할 때는 어떤 느낌으로 치는지 궁금해요. 실제 스윙 할 때랑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이렇게 제가 빈 스윙 할 때 하체를 많이 잡고 몸을 네. 이렇게 억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제가 나름 볼 앞에서도 그렇게 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오버해서 잡으려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장에서도 또 다양하게 연습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코스에서 매일 똑바로 가운데만 보고 치지 않잖아요. 그쵸. 다양하게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거든요. 그런데 연습장에서는 꼭 한 타겟을 하나만 정해서 그곳으로만 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반복적으로 이 타석 안에서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레슨은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채를 하나 옆에다 두시고 또 똑같이 타겟을 우리 아까 중간으로 연습을 해봤잖아요. 똑같이 왼쪽으로 타겟을 정해서 저 전광판 정도로 보고 똑같이 볼과 타겟 사이에 공을 하나 두고 똑같이 스탠스를 서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섰던 것보다 왼쪽으로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똑같이 발끝에 맞춰서 놔주시고요. 이렇게 타겟을 맞춰서 서봅니다. 그리고 똑같이 제가 스윙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본 방향으로 왼쪽으로 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공이 제가 연습을 할 때 제가 이대로 섰는데 공이 우측으로 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코스에서도 필드에서도 나는 그 캐디 도우미 분들께서 왼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제가 스탠스를 잘 섰거든요. 네. 그런데 공이 항상 오른쪽으로 가요. 자, 이럴 때 할 수 있는 똑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똑바로 제가 본 타겟을 똑같이 서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공이 살짝 오른쪽으로 간다 오늘. 그러면 똑같이 어드레스를 서시고 살짝 정말 살짝 헤드를 이렇게 닫아 주시는 거예요. 헤드를. 네. 이렇게 헤드를 닫아 주시면 지금 저는 이렇게 똑바로 치면 왼쪽으로 가지만 만약에 우측으로 가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살짝 헤드를 이렇게 닫아 주시면 공을 더 왼쪽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스윙으로 공을 왼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왼쪽으로 보냈던 거에 살짝 왼쪽으로 헤드를 닫아볼게요. 닫고 네, 더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더 왼쪽으로 가죠. 네. 경기 중에서도 그렇게 해요? 네. 경기 중에서도 가장 쉽게 내 공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헤드를 살짝 살짝 돌리는. 그런데 이것도 필드에서 직접 해보셔야 하는데 연습장에서 꼭 해보시고 하셔야 돼요. 네, 많은 내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연습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을 가는 연습을 해보시고 필드에서 자신 있게 스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윙하면서 손을 이렇게 끌고 가던가 돌리던가 이런 방법은 안 써요? 제가 필드에서 직접 해보니까 그 방법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내가 오늘 너무 엎어치는구나 그래서 공이 왼쪽으로 가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엎어치는 걸 이렇게 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네, 오늘의 내 몸이 계속 이렇게 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돌리기가 연습장도 아니고 네, 그 필드 안에서 바꾸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헤드를 닫고 헤드를 열고는 내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타겟을 이렇게 타겟을 중간으로 보시고도 연습해 보실 수 있어요. 목표를 중간으로 잡으시고 어드레스를 정확하게 서주시고요. 어드레스를 가장 정확하게 서주시는 게 중요해요. 스탠스를.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먼저 똑바로 쳐볼게요. 아 근데 저는 최용정 프로가 좀 너무 심하다고 봐요. 세계에서 드라이버를 제일 똑바로 치는 사람인데 방향만 잘 쓰면 된다잖아요.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비결이 뭔가요? 안 알려주죠. 아니에요. 지금. 정말 스탠스를 정확하게 쓰시고 제가 방금 똑바로 쳤잖아요. 자 이제 제가 우측으로 한번 가볼게요. 똑같이 스탠스를 쓰고 똑같이 중간으로 섰어요. 이 상태에서 헤드를 열었어요. 살짝 열었죠? 와. 보이세요? 공 살짝 우측으로 가죠? 네. 아, 지금 약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최원정 선수라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마추어분들도 똑같아요. 내 공이 자꾸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헤드를 살짝 닫고 똑같이 쳐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용기가 안 나요. 내가 이만큼, 내가 이렇게 쓰던 걸, 이렇게 헤드를 쓰던 걸 이렇게 서보시거든요. 아니에요. 처음 연습장에 가서 치실 때부터 오늘 내 공이 오른쪽으로 간다 하면 헤드를 이만큼 닫고 쳐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요? 네. 이렇게 닫고 치면 왼쪽으로 안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헤드가 이렇게 헤드가 왼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공이 우측으로 가요? 그러면 내가 오바에서 연습해보는 거예요. 어드레스를 원래 서야 되는 것보다 정말 오바에서 이만큼을 닫아놓고 쳐볼게요. 무서운데요? 자, 보이시죠? 완전 왼쪽으로 가요. 네. 자,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덜 닫아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만큼 닫았거든요. 그걸 이만큼만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에 대한 부담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이시죠? 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클럽 헤드를 좀 조절해보는 걸 내 스스로를 찾아보는 거예요. 옛날에 그 마이크 밴더한테 스윙 배울 때 굉장히 심하게 인사이드 아웃으로 치는 듯한 그런 교정도 했었어요. 네. 되게 심하던데 그 괜찮나요? 그때 저는 굉장히 백스윙을 굉장히 업라이트하게 들고 좀 다운스윙 때 이렇게 오른 어깨가 좀 덮어가는 이렇게 좀 닫아치는 스윙이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닫아서 치다 보니까 정상적인 스윙은 이렇게 백스윙 가서 오른 어깨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의 옛날 스윙은 백스윙을 들고 좀 이렇게 드는 이렇게 임팩트가 들어왔어요. 오른 어깨가 좀 이렇게 바로 좀 아래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스윙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정상적인 스윙으로 고치기 위해서 백스윙 갔다가 오른 어깨를 뒤로 이렇게 빼서 뒤로 이렇게 빼서 임팩트 때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는 스윙을 했거든요. 굉장히 원래 정상적인 다운 스윙보다는 훨씬 안으로 많이 들어왔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연습을 해도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엎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빈스윙 할 때 분명히 이렇게 연습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이렇게 덮어와요. 제 느낌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공 뒤에서 빈스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과장을 해서 빈스윙을 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근데 아마 경기 중에 워낙 똑바로 치니까 네. 삐뚤어 치는 선수들 보면 좀 이해 안 될 때 좀 있죠. 네. 네.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네. 네,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네. 이렇게 좀 불안하고 네. 그 선수 마음은 더 얼마나 불안할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도 불안해져요? 저도 안 불안해. 아닌 걸로. 네. 드라이버는 그래도 좀 똑바로 치는 편이라 네. 네. 저는 사실 자신 있게 3번 호도 티샷 할 때보다 드라이버가 좀 더 똑바로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 티샷은 정확하게 첫홀일 때 떨릴 때 없어요? 항상 떨려요. 아, 진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네. 티샷 할 때 떨리지 않냐, 똑바로 칠 때 긴장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저도 너무 떨리고 그렇지만 이렇게 떨림이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제 스스로를 아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긴장감은 내가 아는 거지 이렇게. 역시 긍정적이에요. 긍정적. 네, 근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너무 많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감을 익히신 것 같은데 네. 평소에 연습은 얼마나 하시나요? 연습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연습은 시합 없을 때는 한 6시간 정도? 하루에요? 네, 그런데 저는 원래 워낙 드라이버 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네. 연습장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쇼게임이나 퍼팅보다 연습장을 너무 좋아해서 프로님한테 항상 혼나요. 네, 연습장에서 연습을 먼저 하고 퍼팅을 가면 네. 퍼팅 연습을 굉장히 짧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장에서 연습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그날그날 컨디션이 좀 안 맞는다 하잖아요. 네. 공이 오늘 좀 얇게 맞는다, 내가 오늘 힘이 든가 보다 생각하면 사실 저는 그립을 좀 짧게 잡아요. 그립을 짧게 잡으면 제가 평소에 이렇게 잡고 스윙을 하는데 그립을 조금 짧게 잡으면 체가 짧아지잖아요. 그리고 몸과 볼 간격도 좀 짧아지고요. 네. 그러면 스윙이 내가 원래 하던 스윙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작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는데 좀 짧게 잡다 보니까 스윙을 치다가 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니시까지 좀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편이고 네, 좀 얇게 맞거나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다 하면 체를 조금 짧게 잡고 스윙을 하는 편입니다.